공개해 주세요. 아빠 산탐? 오, 아빠 산탐? 이거는 저희 중에 유일하게 아빠가 있어요. 우리 떡배 씨.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산에 가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산타 역할을 했다.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역할을 했다. 잠시만요. 아빠가 산타 아니에요?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좀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뭐 관련된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요, 썸 타는 건 좋아하는데. 썸 말고? 네, 썸 타는 건 좋아해요. 썸 많이 타거든요. 1년에 365번 타요. 근데 산 타는 건. 난 이거 안 볼래요. 아, 죄송한데 썸 타는 거 그분하고 합의 된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이야. 합의가 돼야 돼. 넘어가요. 세 번째 썸네일, 아빠 산탐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후라이박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한번 탐사 한번 나와봤습니다. 후라이박? 탐사? 탐사할 장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장흥! 산을 타는 게 맞네요. 오늘 장흥에서도 호남 5대 명산인 청관산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탐방 코스는 자료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이 있어요? 누구죠? 뭐지? 먼저 인터넷을 클릭하시고 독사 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입력 후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어 입력 창에 장흥군이라고 입력을 한 후에 검색을 해주시면 현재 지도가 나와있는데 이쪽은 1970년대 지도를 나타낼 수 있고 1919년도 지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지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 지도도 볼 수 있군요. 요즘에 세상 좋아졌어요. 이곳에서부터 청관산 정상까지 탐사를 한번 진행하고 뺏길인 1970년대 지도에 나와있는 이쪽 길,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쪽 길, 이쪽 길을 따라서 탐산사 아래쪽까지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동전을? 상평통 보는 조선시대인데 거기 있다고요? 설마 안 하고. 일단 정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고고! 고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저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쪽 주위를 탐사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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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게 금속 탐지기인가 봐요. 여기, 얼굴아. 오, 여기 있다. 설마 저기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 뭐야? 뭐야? 진짜 있다고? 뭐야, 저요? 진짜? 돈? 뭐야? 핀? 아.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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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놓고. 그래, 이제 또 덮어야지. 덮어야지. 그렇죠. 아들인가 봐요, 이게. 그런가 봐요. 너무 귀여워요. 오. 어, 소리 나, 소리 나.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아. 뭐야? 소주. 골드. 아. 위험해요. 아, 쓰레기 주워야죠. 아, 철사. 아, 아이고. 철사. 자, 지금. 생각보다 쓰레기가 속이 많네요. 쓰레기가 너무 나오네요. 동전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동전? 네. 동전. 동전. 동전이 왜 있대? 사람들 시죠. 아들은 흥미를 잃었어 지금. 오, 느낌 좋아. 벌룰비. 애들은 쉽게 지치거든요. 이제 포기했어. 그러니까. 어? 소리 나. 아,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총알이다, 야. 총알? 오, 너무 신기해. 뭐지? 와, 이번엔 진짜다, 진짜다. 이게 뭐야? 아, 탄피가 아니라.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서 총알이지? 총알이 아니고, 아, 뭔.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 무다, 무다. 무다, 무다. 와, 저랑 창카. 아이고, 아버님. 오늘 청관산 탐사 결과입니다. 탐사 결과물 한번 보시죠. 뭐예요? 봅시다, 한번 봅시다. 볼까요? 수렴 뚜껑과
이건 무슨 창 우상 꽃대 같은데 여튼 여튼 쓰레기만 한가득.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잘하셨어요. 성산 오실 때는 쓰레기는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민빈이 오늘 어때? 한마디만 해줘. 빨리 가자. 지금 이미 등을 돌렸는데 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혹시라도 네. 탐사를 하실 때 그럴 일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지만 유물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내장 유물 보호법인가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금팔찌, 금목걸이 이런 거 주우면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주인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탐지한 분에게 다시 돌아가고요.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총알 이런 게 무더기로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국방부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탐하실 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산탐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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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신뢰를 잃었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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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요. 아버지 아들 울어요 지금. 탐이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그 산에 있는 주화를 찾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지도가 막 옛날 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산을 타고 그 금속 탐지기 아무나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쉽지 않죠. 네, 이거 뭐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좀 전에 막 절도죄 법에 관련된 거, 제가 법학과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아, 그래서 딱 보니까 저분 변호사나 뭐 법무사 사무실에 저 근무한 분이 아닌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 진짜 법학과세요? 오버잡아. 잠깐만, 범인 아니에요, 범인? 생긴 건 입에도 제가 법학과 출신입니다. 아니, 오늘 이게 제일 놀라워요.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네. 안 그래도 여러분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후라이방님을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와 계십니다. 후라이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라이방님. 안녕하세요. 후라이방입니다. 이름이 왜 후라이방이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후라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후라이. 계란 후라이요? 아 진짜 그렇게 아니, 단순한 이유라고요? 계란 후라이. 네.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 고등학교인 광주 공업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와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아 진짜로 그 평소에도 탐사를 가시나요? 이거 급조한 나이대 냄새가 조금 아, 나거든요. 맞아요. 산탐은 자주 가는데 그날 따라 왠지 느낌이 좀 안 좋았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얻었을 때 얼마나 버셨어요?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수학을 얻었을 때는 500원이었어요. 저 어제 수박 가면서도 500원 주었어요. 아니 근데 땅 파서 500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긴 하죠. 네 그런데요 좀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좀 짜다. 네. 그 뒤에 있는 그 저 트리만 어떻게 백은마켓으로 팔아도 500원 이상은 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산탐을 할 때 가장 네.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아이들과 함께해서 좋은 추억 만들자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산탐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 체력만 허락한다면 제가 와. 언제든지 우리 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와. 아들 의견은 물어보셨나요? 뭐 아들이 굳이 안 간다고 하면 네, 저 혼자라도 아마 가야겠죠. 네. 열정 대단하네. 네, 우리 후라이방님 앞으로도 아들과 건강하게 산행 잘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앞으로도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알리는 뭐 여기 와서 산 타본 적, 무등산 가본 적 있어요? 네, 한 번. 어땠어요? 저한테는 산 너무 특별해요. 그 벨기에는 산 없는 나라이라서 그래서 한국에서 항상 막 모든 사진 찍으면 배경이 산이 나와요. 맞아요. 그쵸? 네.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산 이야기도 잘 나눠.